형아들 신상템 사고 그 행복이 얼마나 갔어? 일주일 아님 이틀? 사줘봐, 내가 실험해볼게. 오늘은 돈은 좋지만 아끼는 건 죽어도 싫은 형들에게 초스피드로 돈 모으는 법 알려줄게. 돈 쓰는 건 쉬운데 돈 모으는 건 어려워. BTS 노래 가사에도 탕진잼이 나오잖아? 지름신, 성장, 플렉스, 볼루까지. 유독 소비에 관한 신조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도 돈 쓰는 쉬운 행복을 찾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거든. 문제는 지속시간이 짧다라는 거야. 우리는 물건이 익숙해지면 곧바로 실증이 나거든. 익숙함이 불러오는 불행이지. 물건을 사도 우울한 것도 이 때문이고.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소비를 통제하는 것도 일이 어려운데 돈을 모으는 건 더 어렵다고 느껴질 거야. 왜냐면 하루 이틀 가는 그 행복함마저 돈 모으기엔 없으니까 말이야. 재테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거든. 그건 바로 목적도 없고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거야. 뭔 경험? What?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야. 일단 시드머니를 모아서 규모 있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소비보다 더 재밌다는 걸 알게 되거든. 형들은 아직 이 단계를 경험 못 해본 거지. 운동 좋아하는 형아들도 하루하루 운동 목표를 끝내고 오은함과 함께 변화된 내 모습을 확인하잖아. Go, go. 돈 모으기도 마찬가지야. 목적과 방향성을 정하고 돈을 모은다면 모은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여기에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쉽게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에큐온저 추근행에서 나온 머니 모으기를 활용하는 거야. 4주에서 26주까지 우선 내 맘대로 기간을 설정해. 그리고 매주 돈을 모으는 거지. 목표 금액을 모으면 연 2%에서 5%까지 세전 이율을 받을 수 있어. 목표 금액은 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도 가능해. 가입 가능한 최대 금액은 도전 금액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고. 형들도 이번에 작은 금액이라도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보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할 거야.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에 적어놓을게. 꼭 확인해봐. 시드머니 모으고 풋옵션 콜. 형아들, 이 영상은 에큐온저 추근행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상품 광고야. 끝!